중국 자본들이 대규모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혁신학교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가 예술의 전당을 개관한 지 한 달 만에 리모델링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들이 대규모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카지노를 새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기존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현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투기 자본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는 일은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 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리디그룹이 추진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는 카지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현재 뭐 드림타워의 카지노는 저는 뭐 초고층 빌딩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카지노가 전제된 드림타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리디그룹이 다른 업체의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면 합법적으로 옮겨서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소 이전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적정하게 주도할 수 있는 거고 장소 변경은 가능하다가는 통제 허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최근 대규모 숙박시설 논란으로 착공이 연기된 신화역사공원에도 초대형 카지노가 설계 도면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이 하얏트 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카지노 인수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카지노 억제 방침을 내건 원희룡 도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과 함께할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이 다음 주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응모자 14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선발시험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희룡 지사에게 2-3배수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다음 주 초 행정시장을 임명한 뒤 정무부지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감사위원장과는 달리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선과 임기 보장이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오는 14일로 끝나고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은 다음 달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또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내년 1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내년 6월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후보 시절 공기업 대표의 임기 보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혀왔지만 협치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조기 물갈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성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제주형 혁신학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57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 소규모 학급에 과학과 미술을 융합해 운영하는 방식 같은 통합형 교과와 참여형 수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도 제주형 혁신학교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습니다. 읍면적 작은 학교를 대단히 좋은, 즉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으로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 질 속에 높은 질 속에서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화해야 할 인수위원회는 정작 제주형 혁신학교의 추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은 물론 교과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기존 자율학교와 차별성은 무엇인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협동 중심, 그리고 그 자연과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 같이 펼쳐나가자, 이런 부분이고.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여전한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도입에 쉽게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는 뭐 혁신학교가 학력이 떨어진 학교라든가 하는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좀 넘어서는, 그리고 설득해 가고 끈질기게 좀 주변을 설득해 가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형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 넓게는 고교체제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제주로 생활터전을 옮긴 이주민이 5년 만에 갑절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정보 부족으로 제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밭에서 잡초 제거에 한창인 박세혁 씨. 11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8개월 전 농사를 짓기 위해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예상보다 비싸 감귤밭을 구하지 못해 지금은 지인의 농장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제주로 왔지만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족들하고 일단 내려오게 되면 생계적인 수단이 일단은 필요한데, 우선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알아만 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박 씨처럼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생활터전을 옮긴 주민은 2012년 한 해에만 14,000여 명. 5년 전보다 갑절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로 이주한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4%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61.2%가 행정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고 단지 3.1%만 관공서에서 이주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정보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책 개발이라든지 그 자녀 지원, 또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 관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센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경력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과 주거 정책 등 체계적인 이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전시실이 개관이 한 달도 안 돼 개보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전시실 공간이 협소하고 조명시설 등의 문제가 많다는 미술인들의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전시실은 당초 공연장과 별도 건물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축소되면서 지역 미술인들이 반발했고 개관기념 기획전도 작가들의 전시 거부로 취소됐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부터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모레는 비가 오는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활동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8호 태풍 너구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고요. 현재 괌 서남서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제주에 영향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3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고산의 아침 기온 20도, 한림과 대전 21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지역도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고요. 동부지역의 기온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성판악의 아침 기온 16도 예상되는데요.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직 명령이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관계법령을 검토해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전교조 전임자 복귀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자의 복직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바꿔 복직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인데 한 명은 지난 1일 복직했고 두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광 숙박 시설이 급증하면서 객실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승인을 받은 관광과 가족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 숙박 시설은 231곳에 객실 수는 14,000여실입니다. 이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승인된 객실 수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 시설 가동률은 지난해 말 93%에서 내년 77%, 2018년에는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했습니다.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주택값이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2억 3천만 원의 60% 수준으로 1제곱미터당 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월드컵으로 중단됐던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이번 주말 재개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내일 저녁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과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반기 6승 3무, 3패를 기록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최근 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어 후반기 첫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다른 지방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돼 제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체납한 12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 촉탁수 수료 수입은 1,06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차량이 34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대, 부산 17대 등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